자,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7년도도 몇 주가 지났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번 새해는 어떻게 보내게 될까? 보낼까? 이번 한 해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복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중국에서 가족을 뒤로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한 우리가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돈 버는 것만이 인생의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더 깊은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올해 표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복된 일이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이죠.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입니다. 아까 성경 구절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5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4절에 보시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2절에 보시면 내 귀를 지혜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지혜를 찾으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올해 여러분들 지혜를 찾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만 찾아가면서 사는 분이 계시고 똑같이 사는데 참 신기하게 복되게 형통하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는 이 힘든 세상 조금 더 낫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써요. 그리고 꾀를 냅니다. 근데 그 꾀가 통할 때가 있고 자꾸 그 꾀 때문에 머리를 쓰는 것 때문에 그 구렁텅이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 참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이 내가 원하는 데 결과를 주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풋풋한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부모가 자녀에게 청년에게 부르면서 내 아들아 하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인지 알려주려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으라고 하십니까? 지혜를 찾으라 권면을 합니다.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이치를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각과 이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자료를 활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고. 예, 배운 것이 없어서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총체적인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인데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참 많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이 그리고 스스로 남다르게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한국 경험도 많고 남다르게 총명하고 똑똑해서 이제는 이 경험을 가지고 좀 더 남다른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남들보다 내가 똑똑하니까, 남들보다 내가 명철하니까, 남들보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특별하게 살아보려고 뭔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걸 이분을 아시는 어떤 분이 접근을 하면서 당신은 한국에서 이제 경험도 많으니까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않는가. 그리고 당신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힘든 노동만 하면서 살 게 있는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는 잘 적당하게 투자해서 이제 편하게 머리 굴리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있으라 하면서 다가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국을 잘 알아.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피하고 좀 더 이 머리 굴리면서 편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똑똑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돈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편안하게 여기에서 얼마 들어와서 내가 남들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단계였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혜롭고 남다른 판단력이 있어서 잘 일을 해결해 나가며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자초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얻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얻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의 지혜는 지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운데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관여한 그 도리를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 섭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어리석지 않게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도리를 깨닫고 그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에 따라 판단하며 생각하며 결정하며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구부러진 길로 가지 않고 형통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게는 참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뛰어난 법칙이 있다는 것, 질서가 있다는 것, 조화 안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어 아시죠? 연어라는 물고기는 귀소 본능이 있는 어류입니다. 예. 귀소 본능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에요. 근데 이 연어는 냇가에서 태어납니다. 강가에서. 자, 강에서 사는 고기는 강에서만 살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태어난 고기는 바다에서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연어는 냇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강가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다로 가요. 그래서 넓은 바다에서 지내다가 이 연어가 다시 냇가로 돌아가요. 그 언젠가면은 이 알을 품고 그것을 이제 알을 부화할 때 낳을 때가 되면은 바다에서 낳지 않아요. 본인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연어들이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태평양까지 나아가요. 이 태평양이 어디, 어느 바다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과 일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미국 그 사이에 있는 넓은 바다가 태평양이에요.
그 넓은 바다까지 이 연어가 가요, 거기까지. 그 넓은 대양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놀던 이 연어가 이제 알을 품고 낳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강가로 갑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거기로 가요. 근데 그게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알을 베서 알을 그곳에서 낳기 위해서는 그 알을 낳는 그 시간에 냇가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어가 본능적으로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얼마나 하루에도 막 10km씩 뭐 넘게 이제 헤엄치면서 바다를 이제 가는데 자, 바다에서 이제 강가로 들어옵니다. 강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자신이 태어났던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을 따라갑니까? 거슬러 올라갑니까? 거슬러 올라가죠. 그 연어가 거슬러서 올라가는데요. 가다 보면 어떻게 폭포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폭포가 막 10m 넘게 되는 폭포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3m 이상 뛰지를 못해요. 보통 점프력이. 근데도 그 높은 10m 이상 폭포를 기를 쓰고 올라가고 거슬러서 가서 그 냇가에 자신이 태어났던 그곳에 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예,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본능이 대단하죠. 이것이 귀소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이 연어에게만 이런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에게도 있어요. 이제 만약에 비둘기, 한국 비둘기를, 한국 어떤 집에 있는 비둘기를 수면제를 이제 놔서 잠자게 해서 저기 중국에 우르무치 한 시골집에 갖다 놓습니다. 이제 잠이 깨죠? 그럼 이 비둘기가 한국 집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자기가 난 곳을 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귀소 본능이에요. 우리 동포들도 보시면은 한국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얼굴이 환해짐. 아이들이 소풍 갈 때 막 가슴이 뛰고 즐거운 마음이 있죠. 그 마음 이상으로 중국으로 가게 되면, 고향을 가게 되면 너무 좋아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때요? 고향으로 갈 때 그 설레이는 마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귀소 본능이에요. 왜 한국에서 낳는데 엄마가 안 키우고 외국에 입양한 자녀들이 보면은 엄마 찾아 한국에 오잖아요. 그죠? 고향을 찾고자 하는,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으로 신기하게 동물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어요. 자, 동물에게도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짐승이 보면 암컷이 자기 새끼를 얼마나 기를 쓰고 목숨 다해서 보호하잖아요. 사자가 자기 새끼를 막 먹으려고 하면 막 옆에서 목숨 걸고 그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뺏어내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모성애죠. 우리 사람에게도 어때요? 모성애가 있죠. 이렇게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같은 이런 성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세계를 자세히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또 귀소 본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같은 성향과 같은 본능을 모든 생물에게 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돌아가신 얼굴을 보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환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럽니다. 이분이 평생에 술 먹고 고생했는데 평생의 얼굴보다 지금 누워있는 얼굴이 더 아름답대요. 왜 그렇게 아름답죠?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나온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히브리서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평화롭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죠. 귀소 본능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가 관찰하고 살펴볼 때 자, 이 모든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자, 누구를 아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지혜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없음을 알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구한 것이 뭐였죠? 지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예. 그런데 어떤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판결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한 재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두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한 아이만 살아났죠. 왜 그런가 하면은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그 아이를 깔아뭉개버렸어요. 자다가.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하나만 있는데 이 두 여인은 서로 자기 여자라고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오는데 수천 년 전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칼을 가져와라. 살아있는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나눠줘라. 그랬을 때 어떤 여인은 뭐랬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자. 그래서 솔로몬 누가 그 아이의 엄마인 걸 알았죠? 하지 말자고.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보이지 않는 심적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뜬구름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발을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고민스러운데요. 자, 우리가 형통한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자 누구의 지혜를 얻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의 도리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생각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나 다 쉽게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리석고 예수 믿으면서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자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가 어려울까요? 그거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구했잖아요. 근데 뭘 드리면서 구했습니까? 일천 번제. 일천 번제는 일천 희생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물을 일천 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드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그 솔로몬의 뭐가 중요합니까? 정성과 마음과 순종이 중요한 거죠.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 주시오? 맡겨놓은 것처럼. 그럼 하나님 기분 나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그 구할 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죠? 예배 드릴 때 자세도 몸만 앉아 있는 자와 간절히
친절함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달라고 구하는 것 믿음이잖아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요만한 것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의지하는 자는. 근데 기도를 할 때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 있는 거 주시오. 이렇게 건방지게 안 하죠. 딱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지혜 주시오가 아니라 지혜 주십시오. 간절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것 창조하셨다 하면서도 어떤지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탐욕이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간구하는데 이 마음속에 뭔가 세상의 탐욕이 들어있을 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청년이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자분들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세상에 좋은 게 많아서 그쪽으로 잘 가서 나중에 천천히 예수를 믿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청년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가 잘 믿고 남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속은 했어요. 교회는 다니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약속은 했지만 내가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주일날 일하면 일당이 더 높대요. 굉장히 일당을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라도 더 벌어서 이 가정에 내가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꾸려가야 돼 돈 쓸 일도 많은데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줘야지 하면서 열심히 이제 돈 벌러 갑니다. 근데 아내는 예수 믿자고 약속은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좋잖아요. 노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아 교회 가자고는 하지만 슬쩍 하는 거죠. 교회 가요 하면서도 아, 나 일하러 가면 속으로 그래요 많이 벌어 오세요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돈을 벌어다 주는 것보다 남편이 같이 교회 가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걸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보여요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 만물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것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는 계속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은 아주 돈 열심히 벌어요. 근데요 그 돈도 누가 줘야지 벌어요? 덜 때도 있고 안 벌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더 자기 힘으로 돈 벌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남편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죠? 나 중심으로. 그러면서 자 뭐에 대한 불만이 생기냐? 신부에 대한 아내에 대한 불만이 생겨. 너 왜 나한테 더 잘해주지 않니?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맞춰줄까? 어떻게 잘해줄까를 생각하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은 서로 잘해주려고 서로 못한 거 내가 못한 거 생각하며 고백하고 회개하고 미안하다 하면서 서로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이 싹 드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번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 당신 나한테 더 잘 안 해줘? 연애할 땐 그렇게 잘해주더니 그래서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분란이 생기고 불화가 생겨요. 불화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어렵고요. 불화가 생기는 곳에 형통함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발목을 조금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 못하고 있으니까 발목 다쳤으니까 일하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이거를 보험을 이제 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가서 이제 많이 이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어떻게 맺지 얼마 저기 상해가 되었고 이분 나이가 얼마고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시간이 얼마고 해서 그분에게 얼마를 보상하면 좋겠다는 이런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700, 800 정도 보상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고 잘 받으면 아주 잘 받으면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의논해서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다가 700, 800 내지는 많이 받으면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막 좋아했는데 그 같은 병상에 어떤 분이 다가와서 와, 그 정도 받는 거 아니야. 1억 받을 수 있다고. 1억 받을 수 있다고.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에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안 해주는 것 같고 1억을 받게 하는 이 사람 말이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끌려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신천지로 가버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거짓말 못하잖아요. 상황에 맞게, 도리에 맞게, 정말 정확하게 잘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만 법도에 맞게, 세상 법에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이단들은요, 거짓말하는 게 마음의 가책이 안 되잖아요. 진리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억 준다고 이렇게 하면 이때 지혜로운 자는 그 1억을 준다는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 발목 하나 다쳐서 1억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구별할 수가 있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생활 속에 이 진실하지 못한 그런 사기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요. 제가 이제 이단을 구별할 때 보면은 했던 말을 다르게 해요. 같은 상황을. 저는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걸 기억을 하죠. 아,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일단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한 자, 아까도 여기 보시면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그래요. 7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한 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생활 속에 늘 거짓말을 쉽게 하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거를 발견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는 그걸 깨닫게 돼요. 어느 것이 불이요? 어느 것이 진이요? 어느 것이 가짜요?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진실인지를 늘 신경을 쓰면서 깨닫게 돼요. 우리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불의에서 건져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런 악한 자들이 나에게 접근을 해도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우리의 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참 잘 살았다. 은혜 저기 칭찬받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구할 때 주시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진실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 죄 많은 더러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그런 더러운 것을 다 털어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와 도리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자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며 폐역의 길에서 건져지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